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이에요.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약했네, 또. 아, 오늘 저질 보이스에 저질 보이스. 오늘 그 동전 노래방 가가지고, 제가 딱 1시간 불러봤어요. 1시간. 1시간 이상 못 부릅니다. 요즘은 동전 노래방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1시간에 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5,000원. 5,000원 내고, 한 시간 또 열심히 부르는 거야. 풀로, 그냥. 풀로 부르면 됩니다. 하여튼, 알뜰하게, 잘 놀다 왔어요. 요즘 경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노래 부르고, 스트레스 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영상을 올렸는데, 뭐, 제가 잘 불러서 올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웃어보라고, 웃음 좀 가지라고 제가 올린 겁니다. 원래 제가 좀 음치예요, 음치. 음치, 몸치. 하여튼, 노래도 잘못 부르고, 춤도 잘못 춰요. 잘못 하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또 경제 침체 상황에, 주가 폭락 상황에 여러분들 좀 웃어보라고, 올린 거니까,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여러분 즐거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 우리 염승환 씨인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네요. 주식도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적절하게 사고 팔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오래 들고만 있는다고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 사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분이 뭐, 이름이 염불리라고 하죠, 염불리. 참, 재밌는 분입니다. 이베스트죠, 투자증권. 이제 갑자기 코로나 시국에 얼굴 잘 비춰가지고, 이사까지 특진했던데, 서울 대치동에 그 세택이라는 데서 이제 조선일보가 주최했는가 봐요. 뭐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뭐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여기서 행사 둘째 날에 이제 오후에 보니까 염이사 나와가지고 2023년에 주목해야 할 종목 탑5 이제 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천여 명에 달하는 뭐 참관객들 나왔고 염이사의 강연을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끼었던 거품이 이제는 꺼지고 있지만은 여미사는 그 지금이 투자 적기다 그렇게 합니다. 응? 지금이 투자 적기다. 한국 증시는 PBR 1배 수준이면은 적절한 수준인데 이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2,600선이다. 지금 코스피가 2,300대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감안하면은 용기를 갖고 투자를 할 때다 하면 용기를 갖고 그런 2,800이 넘으면은 고평가이고 이때는 절제를 해야 할 시점인데 안타깝게도. 고평가가 돼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주식 많이 사라고 했는데 이분이 하여튼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도 장기 투자라는 말이 정설로 퍼져 있는데 여미선은 한국 증시에서만큼은 정설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1992년 이후에 미국 S&P 500 지수 수익률은 845%인데 우리 코스피는 291%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주도주도 일정 주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전후에는 자동차주, 15에서 26년에는 화장품, 20년에 21년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그런 소프트웨어 주식이 주도해 왔어요. 그 여미사가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지배 구조가 취약한 데다가 트렌드까지 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전 사이클의 주도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업종이 그 주도주가 될지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미사가 주목한 다음 주도주는 미국의 리쇼어링 그 관련 종목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값싼 중국 제품을 끊어버렸고, 탈세계화, 공급망 재편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시장의 그 전반에 걸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승풍이 시작됐는데, 이러한 흐름은 그동안 보지 못할 정도로 독특하고, 강력하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하고 설비 투자 기업인 AIT하고 AM이라고 있어요. 이게 연일 신고가를 세우고 있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동화 친환경을 앞세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도래했다고 강조를 하는데, 여비사는 미국은 그 제조업 육상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GDP 15% 이상 증가, 1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디지털화하고 숙련되고 탄력적으로 만들려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적절한 주식 포트폴리오는
리쇼어링 관련 종목이 한 60%, 그리고 스마트카 10%, 중국 회복 관련주 10%, 역발상 전략 종목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내년에 주목해야 할 종목이 뭐 포스코홀딩스, 하나솔루션, 한양 ENG, 한미반도체, ISC, DLENC를 뽑았어요. 뭐 이런 종목을 추천을 했던데, 과연 조심스러울 게 뭐냐? 이게 뭐 주식 애널리스트들이나 이게 증권사들이 이렇게 막 이런 얘기 종목을 막 추천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개미들이 좀 많이 또 꼬이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ISC라는 업체를 보니까 이거는 뭐 스마트카 부품 관련 기술이고 있는 업체고, DLENC는 건설업 중에 뒤에서 이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지만은 역발상 전략 종목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DLENC는 그 PF 우발 채무가 없고 1조 원에 달하는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 건설업 그 불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DLENC에 대해서 뻔뿌질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베스트 증권이 참 웃기는 게그 공매도를 많이 치죠. 개미들을 상당히 지금 학살하고 있는 그 증권사이기도 하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그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낮춰지면서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 시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다만 아직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주식시장이 뚜렷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삼성 자산 운용의 그 투자 리서치 센터장이 그러는데, 내년 그 금리 인상이 마무리돼도 주식시장은 반등보다는 뭔가 횡보장에 가깝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 미국과 국내 경제가 한 0에서 1%대의 완만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미국 연준이 여전히 강력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너무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죠. 다만 국내 경제의 경우 미국보다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 아직까지 신용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내수경기도 침체를 보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경색되면서 PF 대출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이 같은 돈맥 경화 현상이 국내 경제의 뇌관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금리가 다시 낮아지지 않는 이상 가계가 집을 사느라고 빚을 늘렸던 것들을 소득 증가로 해서 그또 다른 그 부동산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근 정부가 또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지 해결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내년 2분기부터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센터장은 올해 물가를 특히 끌어올렸던 유가 인상은 그 최근 들어서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주택 거주비는 당장 꺾이기는 힘들겠지만은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하락 전환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내년은 올해보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낮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어요. 지배적인데, 그 금리 인상이 멈췄다고 해서 여러분 주식장이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7%대를 그 기록 중인 그 미국 CPI죠. 상승률이 내년 2분기 정도 되면은 한 4%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연준의 그 긴축 의지가 눈에 띄게 약해지는 구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 긴축 부담은 줄지만은 그 내년에도 경기가 크게 좋아지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가가 급등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미국의 달러 강세 현상이 한풀 꺾였지만요,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원화 강세가 진행되는 것은 그간 오버슈팅됐던 그런 부분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용시장이 이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달러가 유입돼가지고 그 원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적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칭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죠. 제가 볼 때는 경기 위기는 아니야. 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침체까지는 갈것 같아. 침체. 그러니까 침체야, 그냥 말 그대로. 약간 좀 질질 끌고 재미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애플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저도 삼성전자를 투자하지만은 또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공격적인 그 정책금리 인상하고 거시경제적 역풍으로 요즘 테크주들이 완전 작살나고 있어요. 참 테크주들 좋았는데 요즘 테크주들 보면 엄청나게 빠졌단 말이야. 그 오랫동안 그 성장 중에서도 안전한 투자처로 여겼던 우리 애플마저도 거의 막좀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맛이 갔어요, 요즘 애플도. 벌써 올 들어서 지금까지 한22% 정도 하락을 했어. 그 같은 기간 30% 하락한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 또 아이폰 14, 이거 생산 감소부터 그 호주에서 또 직원 파업까지, 애플을 둘러싼 악재까지 좀 더해지다 보니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월가의 대표 투자은행이죠, 모건 스탠리도 이에 동요하지 말고 그냥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애플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16일에 보니까 그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해서 장기 매수를 추천하던데, 기본 목표 주가 175달러, 최상위 시나리오 하에서 235달러까지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하더라는 거죠. 현 주가에 비해서 약 22%, 한64%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 최근에 아이폰 14 생산 차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는 애플 생태계에서의 그 힘과 그 건강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중국에서의 그 공급 차질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최고 수준의 그 회사 경영진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일관된 경영으로 인해서 애플 주가는 최근 5년 평균 그 PER에 부합되는 수준까지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 현재 애플 주가는 그 S&P 500 지수에 비해서 한2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그 PER뿐만 아니라 애플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까지 반영된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애플 생태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그 애플 단말기를 사용하는 11억 명들이 가지는 브랜드 충성도하고 낮은 이탈률을 감안할 때는 애플이 점점 더 구독과 같은 그런 반복된 매출 모델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를 덮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애플의 서비스 부문 그 매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로 곧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애플도 잘 나가고 있지만은, 저는 그래요. 국내는 삼성전자, 미국 주식 중에 기업은 애플. 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 혹시 여러분들 뭐 미국 기업 어떤 거 해야 돼요 하면은, 저는 그냥 1등, 미국 기업 1등 애플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는 삼성전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애플을 여러분들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번 기회가 되면 애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뭐 토요일이라서 천 회장 여러분들 좀 웃음을 좀 전달을 해야 하는데, 얼마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기분 내시고 좀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이럴 때 우울할 때 있으록 우리가 멘탈 관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편안하게 주무시고,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거의 혹한기예요.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